치구심이 언제 씌워졌는가. 진짜 그렇네 하고 의식을 발견했을 때 확실하게 자기 의식을 한번 딱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상을 쫓았는데 그 이상이 뜻밖에도 이상을 쫓는 나더라니까요. 이상을 쫓았는데 그 이상이 뭐냐면 이상을 쫓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쉬워져요. 그래서 계속 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보니까요. 불경에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무슨경, 또 어록 많잖아요. 근데 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은 그냥 육조단경 하나면 충분한 것 같고, 육조단경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경 중에도 자성불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못깨달은 제가 돌아보니까 세월이 오래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못깨달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감하시죠? 다 해야지 내가 깨닫는구나 하는 그게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냥 자성불 이 세 글자 자기 의식이 부처다. 이거 하나의 반복. 여기서 끝장이 나지. 여기에 대한 수많은 변주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비유로서는 모든 물결이 물이다. 이 하나면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복잡하게 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자성불. 이거 하나로 끝. 지금 내한테 있는 의식이 부처다.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 부처.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진리, 부처, 이것이 뭐냐? 지금 이 순간 내한테서 작용하고 있는 의식, 지금 작용하는가? 근데 문제는 의식을 개념으로 잡으면 또 과거가 되어버려요. 이해됐어요? 과거 말고 이 순간 작용하는 의식. 모든 사람한테는 이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인사동서는 들어올 때 저희 간판 조그만 붙어 있죠. 인사동서는하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w 음미해 봅시다. Now 네, 지금 Life가 지금 의식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의식이 is living me. 의식이 나를 살고 있다. 나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은 의식이다 이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잘못해놓고 복귀할 때 깨달아요. 이건 지금 굉장히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언제 일어나는가? 잘못해놓고, 잘못했구나 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복귀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바둑 다 두고 난 뒤에 중요 고비에서 이게 패착이었구나 하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깨달음은 수행을 잘못해놓고, 아,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차릴 때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하도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아 지금 보고 듣는 그놈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을 못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죠?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약간 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산에 간 건 아닌데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렇게 뭐 벤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언덕 위에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이거라는데 소 타고 소 찾고 있다는데 이런 말은 또 들어가가지고 소 타고 소를 찾고 있다는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소가 뭐지? 지금 보고 듣는 놈이 뭐지? 이렇게 한참 이거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런 시절 지내고 있는 분들 꽤 있죠, 여기도.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가만 앉아 있는데 보고 듣는 것이 그거라니까 보고 듣는 것이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보는 건 보이잖아요. 되게 언덕 위에 올라가면 좀 가슴이 시야가 넓어지니까 좀 툭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새소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하니까 이것도 반복해서 해야 돼.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반복해서 말을 해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어. 이건 제 경우예요. 이렇게 새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순간에 새소리 딱 들을 때 지금 앰뷸런스 소리 듣듯이 새소리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탁 이제 이걸 이제 뭔가가 필이 딱 왔어. 그래서 이제 이걸 잡으려고 새소리가 다행스럽게 또 나더라고요. 한 번만 났으면 모르겠는데 다행스럽게 또 나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딱 나는 거 듣고 아 이거구나 하고 딱 이렇게 진짜 초집중해가지고 새소리가 들렸을 때 듣는 놈에 대한 감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고 그걸 이제 초집중을 한 거예요. 그 초집중을 30분간 했어요. 근데 끝내 못 잡았어요. 희한하죠? 지금 들리잖아요. 듣는 놈 있잖아요. 그 듣는 놈을 잡으려고 다 이렇게 꼬나보고 집중을 했는데 30분을 했는데도 그 못 잡아서 그러니까 지치더라고요. 집중하는 거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나가 떨어져서 그래서 에이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혼자서 시부렁시부렁 한 그럴 때가 욕 나오지요. 그러다가 틀레 이제 그냥 일어나서 투벅투벅 내려오니까 약간 산이었으니까 산 언덕이니까 내려와가지고 주택가 길이 나와 주택가로부터 이제 아스팔트 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레 내리막길을 긋고 내려오면서 왜 못 잡았지? 분명히 뭔가가 필요는 오긴 왔는데 여러분이 거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실패하고 왜 못 잡았지 하고 복귀하는가. 그러니까 요때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죠? 6년간 실패하시고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았을 때 왜 안 됐을까 하고 복귀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고 틀레 이제 길 따라 오늘도 못 깨닫네. 되게 서러워요, 그때. 되게 서러워. 그래서 틀레 내려오는데 왜 못 깨달았을까 할 때 탁 불꽃이 탁 튀는 거예요. 못 깨달은 이유를 알겠더라고. 못 깨달은 이유.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말 들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는가?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오늘은 한다 하고 간단하잖아요. 듣는 놈을 한번 오늘은 잡는다. 반드시 이놈의 내가 목을 따리라. 하여튼 이걸 하여튼 목을 하여튼 이놈을 꼭 잡으리라 하고 여러분도 한번 딱 결심하고 이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남의 말 들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해봐야 돼. 해보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00%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뒤에 복기를 해보면, 분명히 이건데 왜 못 잡는가 하고, 이렇게 복귀해보면 그때 아차 하는 게 나와. 그 저는 길 걸으면서 아차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차 했느냐면, 소리 들었잖아요. 소리 들으면 듣는 놈이 분명히 있거든. 안 찾으면 그 놈인데,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찾으면 그 놈인데, 이거를 내가 잡아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 듣는 놈은 과거가 돼버리고 찾는 놈으로 변해 있으니까, 여러분 찾는 놈이 찾는 놈을 찾을 수 있나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왜 내가 못 잡았지 하고 트들트들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서 잠시 이제 복귀가 돼. 그 돌아보니까 트들트들 하면서 복귀하는 그놈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의식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것이 저처럼 실감이 안 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작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정말로 깊게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걷는데 그 새소리 듣던 그 놈이 지금은 이렇게 발자국 발자국마다 그 놈이야. 그리고 실패했네 하고 한숨 쉬는 또 그 놈이야. 항상 현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새소리 듣던 놈을 잡으려고 하면 듣던 놈은 이미 과거가 돼버리고, 여러분 과거 지나가면 못 잡죠? 우리들이 과거 잡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잡아요. 과거가 되어버리고 이 순간은 뭐가 되느냐? 놓쳤네 하고 한탄하는 그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령이 생기는가? 찾으면 안 되네. 또 잡으려고 하면 안 되네. 그냥 느껴야 되네. 아, 이 말도 지금 그냥 하는 소리 입에서 쑥 튀어나오네요. 그냥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지. 이거를 잡아가지고 찍는 건 아니네.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놈인데 잡으려고 하면 잡는 놈으로 변해버려요. 그 잡는 놈이 잡히느냐 이거예요. 영혼이 안 잡히는 거 아세요? 찾는 놈은 영혼이 안 찾아져요. 찾는 놈은 영혼이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은 영원한 주체예요. 절대로 객체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진리라서 그래요. 진리는 절대로 객체가 될 수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이치가 이제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왜 못 깨닫는가 하고 깨달으려면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저처럼 한번 악을 쓰고 오늘은 반드시 내가 한번 깨닫겠다 하고 딱 마음 먹고 끝장을 보도록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작용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찰나간에 이것이 과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선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꾸린지 아시죠? 욕심은 많아가지고 꼭 잡으려고 해. 그래서 저는 잡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잡아봐라. 100% 실패할 거다. 그리고 돌이켜봐라. 거기서 자기 잘못을, 자기 실패의 원인을 알아채는 순간
100% 완벽하게 그대로 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실패다, 이거예요. 치부심. 치부심. 끝내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저거예요. 근데 저거 없이 공부는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게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돌이켜보게 하는 순간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